전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이목이 집중돼 있는 요즘입니다.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까지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 원광대학교 이재봉 교수에게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네. 이런 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화 그리고 협상을 해야죠. 물론 만에 하나 좀 돌발 사태가 일어난다면 또는 우리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초전 박살낼 준비는 해야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네. 또는 무력 충돌이나 그 전쟁이 빚어지기 전에 대화로 푸는 게 가장 좋죠. 네. 네, 북한은 우리한테 형제이자 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적 쪽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을 이뤄나가겠습니까? 형제의 측면도 강조해 나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빨갱이다, 종북이다 이런 낙인찍기가 종종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순 사건을 겪은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피해를 직접 겪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같은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종북이나 빨갱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북한을 겨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정권 안보 차원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간단한 예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참사 그걸 비판한다든지 애도하는 노란 리본만 달아도 종북 아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게 북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북이나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죠. 예. 예. 국내 정치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 자,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통일이 꼭 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를 좀 들어주실까요? 한마디로만 얘기하자면은 분단에 따른 폐해가 너무나 크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민주화라든지 발전이 잘 되질 않고 있고 분단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들어가야 되고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있고 물론 지역 갈등, 뭐 세대 갈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이념 갈등 아니겠어요? 네.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무력 충돌, 연평도 폭격이라든지 뭐 서해 교전이라든지 이렇게 항상 일어나고 있고 어제 오늘처럼 이게 전면전으로도 치달을 수 있는 이런 위기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광대학교 이재봉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